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3600과 그 다음에 8700, 그 다음에 3600을 3200으로 램오버한 그 세 가지를 비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8700 같은 경우는 램오버를 안 했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했더니 인텔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8700과 3600을 모두 3200으로 램오버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어요. 바로 한번 보시죠. 3600과 8700을 모두 램오버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3D마크 타스를 제외한 연산과 압축 테스트에선 최소 3%부터 최대 11%까지 모두 3600이 앞섰는데요. 게임 테스트에선 프레임으로 봤을 때 약 5에서 10프레임 정도 8700이 앞섰어요. 기존에 저희가 3600과 8700을 모두 순정 상태로 테스트했었던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이나 지금 램오버한 영상이나 결국엔 그게 그거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3600이나 8700이나 결국엔 그놈이 그놈이다. 여러분들 X치는 거 사세요. 영상 끝! X 테스트 왜 이렇게 빡시냐? 장사를 못하겠네.